안녕하세요.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형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게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네요. 못다한 이야기는 나중에 찾아뵙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형님이 질문하신 것, 부동산에 대한 질문. 거기에 이왕이면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답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 그런데 그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정도 큰 시세 차익과 수익이 거둘 수 있다면 분명히 사주에는 잡힐 것이다. 레이더에 잡히듯이 잡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과연 그 부동산 운이 어떤 건가, 부동산 운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걸 명리학상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설명해 보려니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투자하는 게 좋은 건가, 투자하지 않는 게 좋으신 건가, 분명한 생각이 있으시라 봅니다. 자, 두분 형님과 형수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했을 때세 번째 칸이 이건 형님이고 세 번째 칸이 형수에 해당이 된다. 먼저 여기는 무토다. 오행상으로 토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본 겁니다. 토. 토인데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양토다. 깊게 보니까는 산이다. 이렇게 보겠죠. 산. 산을 가지고 태어났다. 계절을 보니까 입추가 됐지만 아직은 화기, 여름철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 있다. 태어난 것은 입추가 시작이 됐지만은 그러나 화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니까 거의 여름산과 맞먹는 어떤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한밤중 자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연상을 해보면 여름산이다. 굉장히 덥다. 산을 가지고 태어났다. 여름산이다. 근데 산에는 반드시 계곡이 있어줘야겠다. 계곡이 있고 여기에 나무들이 있으면 좋겠죠. 나무들이. 거기다 밝은 태양의 기운까지 갖고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명산이라고 합니다. 명산. 좋은 산이죠. 명산에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를 구경 오니까. 또 산에는 반드시 금광석이 있다. 금은보화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산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계절을 보니까 그래도 입추지만은 여름산이고 한밤중이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무토는 뭘 가장 좋아하냐면 갑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갑목 자체. 그리고 임수, 물을 굉장히 좋아한다. 산에는 물이 있어준다. 그다음 병화, 태양이 있어줘야 한다. 이세 개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세 개가 다 갖추어져 있으면 산으로서는 명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형님에게는 물 기운 자체는 어떻냐? 이 사주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해 줍니다. 재물. 그 다음에 여성을 상징해 주는 거고. 병화는 여기서는 인수, 학문을 이야기해 주고, 학문, 공부. 그 다음에 갑목은 자녀를 이야기해 주고, 관직운을 이야기해 줍니다. 관직운. 산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기를 구획 정리를 하니까 금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있다. 수의 기운도 있다. 근데 금과 수가 이렇게 뭉치니까 수의 기운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신자진 수의 기운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 수의 기운이 굉장히 세력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산으로 보니까 물 계곡이, 산의 계곡이 잘 형성되어 있다. 흘러내리고 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빨리 태양을 찾자. 계곡은 찾았으니까 태양은 어떻냐?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떠 있어요. 태양이 여기에 뿌리를 갖고 있다. 태양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형성이 좀돼 있다. 그런데 얘가 태양의 기운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앞부분은 굉장히 약하고 이 뒷부분에서는 조금 기운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 얘는 말 그대로
병신, 금의 기운 위에 태양이 떠 있으니까 세력이 가을철이니까 좀 약한데 얘는 태어난 달이 거의 한여름과 맞먹는 기운의 햇빛이니까 강렬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는 태양은 어머니를 상징해주고 학문을 상징해준다. 똑같은 어머니가 둘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내 가정자리를 늘 눈여겨보고 관심을 갖고 있다. 처자리, 배우자 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태양도 이 사주에서는 잘 그래도 어떻든 잘떠 있다. 그 다음에 목을 찾아보자. 태양도 떠 있고 이 나무만 있으면 이제 명산으로서 갈수 있는데 목을 찾아보니까 이 사주에서는 목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목이 없으면 이것이 조금 관지군이나 이런 기운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이두 마리 신 자체가 여기서 도충을 해서 인을 가지고 들어온다. 인. 인을 가지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도 갑목도 형성이 돼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목도 형성이 돼 있다. 자, 그런데 이건 변칙 스타일로 취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자, 얘가 산으로서의 전체의 격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의 흐름은 토를 갖고 산을 갖고 태어났는데 태양이 있고 대부분 물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있으니까 이 오행상으로 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수의 기운 자체와 화의 기운 자체도 이게 이세 가지가 잘 갖춰져 이두 개는 조금 약하게 형성이 돼 있다 이걸 봅니다. 그런데 금 기운 자체도 여기서 금도 이 사주에서는 양쪽으로 앞부분에 잘 형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주의 흐름은 오행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 하나 목 기운 자체만 도충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이 목이 현재 57세에서 67세 사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인 자체가 이민이라 해서 똑같은 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들어오면서 뭐냐 인신 상충을 때린다. 상충을 때리니까 식신상과는 활동성이죠. 움직임. 그리고 이 문제는 인 자체가 서로가 부딪히니까 잡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냐.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이 태생에서 토를 갖고 태어났는데 57세에서 67, 67세에서 77세를 놓고 이 20년을 놓고 봤을 때 임인을 딱 떼보면 임은 물이요, 수요. 인은 오행상 목이다. 얘는 걔는 수고, 비고, 얘 또한 목이다. 그러면 형님에게 부동산 토에 관련된 것은 지금 크게 발복하거나 좋은 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은 약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형님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것은 사주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태생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면서 토인데 문서를 잡고 부동산 문서를 잡고 다시 토의 기운을 갖고 더 형성을 해주려면 사주에서 운의 흐름이 목과 수의 기운이 아니라 다시 토가 좀 들어와줘야 하는데 토의 기운 자체는 전혀 없고 오히려 토를 극하는 목이 토를 극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다. 언제부터? 57세부터 77세까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문서를 잡으면 오히려 손실이다. 있는 것도 57세부터는 정리가 되는 상황인데, 이때 취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목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은
목이 많으면 흙을 붕괴시킵니다. 토를. 목다 토붕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저는 반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를 갖고 한번 봐보자. 형수님 사주를. 신금이다. 신금은 특성이 뭐냐? 신은 예리하고 예민하고 정확하다, 분명하다. 그런데 신은 금을 이야기해 주는데, 금 중에서도 양이 아니라 음금이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전체적인 물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물. 냉하다는 거죠? 냉하다. 물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수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따뜻한 화의 기운이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얘를 뚝 떼어놓고 보면, 신은, 무토는 얘를 좋아하지만, 무토는 얘는 이행을 좋아하지만, 진신을 원하지만은, 신이 좋아하는 진신은 뭐냐? 임수요. 임수 다음에 기토요. 병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얘를 좋아하는, 신금은 얘를 거의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비타민 같은 오행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신금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속에 병화가 지장간으로서 암장이 되어 있고, 여기도 병화가 암장이 되어 있어요. 금은 빛을 갖고 쫙 비춰주는 것이 최고로 예를 들면 광이 나니까 좋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빛을 비추기 전에 물로서 한번 씻어주고, 수로서 씻어주고, 임으로서 씻어주고, 빛을 비춰주면은 금으로서는 최고의 값어치를 발휘한다. 근데 여기에 임수는 물은 많이 있습니다. 임수는 내가 씻겨 내려가고 내가 키워주고 상생을 시키는 건데 금생수를 해주는데 이 수는 내가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 수가 누구냐 이것은 학생들이고 내가 키워주는 세력이니까 이게 충분히 학생들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주가 이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의 기운은 있다. 근데 있어도 너무 많이 있다. 많이 있으니까 학생들 가르치다가 기가 소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금이 많으면, 수가 너무 많으면 금은 침이 된다. 금침. 수다 금침이 되기 때문에 수다 금침. 그러므로 오히려 너무 기에 소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아이들에 대한 것도 일정한 선에서 정년퇴직을 충분히 권유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기는 신에게 기는 뭐냐? 힘을 실어주는 글자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기 자체는 없고 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는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서는 만약에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 질문, 부동산 매입을 한다면 이 글자를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는 기토는 없고 무토가 있어. 얘가 토니까 여기에 지금 이 기운은 부동산에 대한 기운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병은 뭐냐? 나에게 비춰주는 세력이죠. 가족을 이야기하고 가정을 이야기해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51세에서 61세 사이에 이때가 현재 58세니까 여기에 지금 운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주가 병호대운에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병호, 태양을 맞이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태양. 태양을 가지고 병신, 합을 갖고 취했다. 병은 누구를 이야기해 주냐면 이것은 여자에게는 관을 이야기해 줍니다. 관. 정관을 이야기해 주고 이것은 가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정. 이것이 지금 51세부터 61세 사이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음을 볼수 있다. 그러면서 병호, 간녀지동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태양이다. 이렇게 춥고 냉한 것을 사주에서 춥고 냉한 한 겨울이요 한밤중에 금이니 얼마나 내가 비추고 최선을 다했어도 존재감이 없었느냐. 그런데 51세부터 61세 사이에는 강렬한 햇빛 태양이 쫙 비추고 있으니 이 사주가 격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1세에서 61세 사이에는 이 사주가 운의 흐름이 어떻든 어둠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화의 기운인데, 얘가 얘를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건데, 사주에서는 토의 기운이 지금 여기에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41세에서 51세 사이는, 그다음에 51세에서 61세 사이는 충분히 부동산에 대한 기운이 좀 괜찮다. 그런데 61세를 넘어가서는 을사가 들어오니까, 을은 꽃잎 같은 목이니까, 을신 상축을 때리면서 사사가 겹쳐 들어오고 인사 형사를 갖고 들어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올해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여기에서 승부수를 띄워서 61세 사이에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면 해도 괜찮으나, 61세 넘어서 그것이 수입으로서 이루어질 거로 보지는 사주상으로는 그렇게 전혀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은 반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투자하시는 거. 자, 그 다음에 61세 이후부터는 확 부동산에 대한 기운 자체가 내가 새롭게 확장하거나 새로운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는 반대다. 반대다. 61세에서 71세의 부동산을 갖고 크게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지금 투자해서 5년 후에 크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 땅은, 부동산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기해년과 경자년, 신축년을 놓고 볼 때, 기해, 경자, 신축, 19년, 20년, 21년인데 여기에서 올해까지가 얘가 가장 좋아하는 신이 좋아하는 병 기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올해 기토가 들어오고 병화가 들어와 있으니 형수에게 굉장히 좋은 부동산 거리가 들어올 수가 있다. 어떤 제안이 굉장히 들어오고 괜찮다. 왜냐면 신금이 가장 좋아하는 건 기토유 병화인데 사주에서는 없고 기토가 운에서 들어오고 세운에서 기해년에서 기가 들어오고 대운에서 병화가 떠 있으니까 얼마나 부동산 기운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느냐. 그런데 올해로서 여기가 사고판다. 올해 잠깐 치고 빠진다면 정말 저는 격려하고 괜찮다 하겠지만은 올해 지나면 경자년이 오고 경자년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얘를 오히려 근심으로 만들고 신축년에 가면 신축년의 병까지도 잡아서 거둬들이고 있으니까 부동산 문제를 갖고 매입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때야말로 가장 곤욕을 치를 것이다. 19년, 20년, 21년, 21년도에 굉장히 곤욕을 치를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반대다. 안 된다. 그런데 네가 왜 그렇게까지 강렬하게 그럼 안 된다고 할수 있느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 질문한다면 지금 형님이 투자해서 5년 후에 지금 그걸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61세 이후를 계산을 형수 계산을 해보면은 형님도 이렇게 양쪽을 다 계산해 보면 운의 흐름에서 그 정도 100억대 이상의 현금을 쥘수 있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라면 사주상으로 재물을 상징해 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 있다는 것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요. 투자하게 되면 반드시 역행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 된다. 저는 절대 반대다. 왜 반대해도 왜 절대를 집어넣느냐? 그냥 절대다. 이건 아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산통 깨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그 지금 너무 괜찮은 어떤 소스인데 지금 보기에 소스가 좋고 올해까지는 좋으나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심으로 변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건 내 떡이 아니고 남 떡이다.
내가 그것을 하게 되면은 머피의 법칙이 성립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여기도 놓고 보고 여기도 놓고 봐도 반대다. 오히려 그러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순응하면서 가시는 것이 상책이다. 순응하면은 괜찮다. 왜? 역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걸 역행하게 될 때는 오히려 우한 근심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현상으로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가는데, 여기에 내가 이걸 가지고, 토를 가지고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건. 전혀 해당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파주합니다. 그거 안 하고 편안하게 가시는 게 좋겠다. 오히려 잔잔하게 뭔가 부동산이 아니라 잔잔하게 어떤 좋은 일거리로서 어떤 좋은 기회가 들어오는 것을 이걸 취해야지, 여기서 지금 맞지 않는 토를 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좋은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한겨울에 여름철에 할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한여름에 한겨울철에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얼마나 억지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일구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억지를 하고 노력과 수고를 해서라도 좋은 기회가 온다면은 잡아야겠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 안 된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저는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여기서요. 어떤 질문. 부동산 지금 이걸 갖고 했는데, 또 다른 어떤 질문이. 질문 있으면 전화사고로 해주세요, 형님.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